신비한 어른들의 놀이터 곽진환과 함께하는 마이크 잡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놀이터 만들어갈 우리 기타 강현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혜성 씨의 신곡 가지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앞에 배웠던 문희옥 씨의 신곡 EDM 우리 그거 막 댄스 막 배웠잖아요, 그죠? 문희옥 씨 평에서 한번 부르고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평행선 가사 한번 관장님 띄워주시고요. 난 나밖에 모르고 넌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서 둘 셋 하나 둘 셋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넌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서 하나 둘 셋 넷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하나 둘 셋 넷 우리 서로 만날 수 없는가 셋 넷 깜깜한 미로를 둘 헤매이네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셋 넷 불 덮고 있네 지난달에 배웠는데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 둘 셋 나는 나밖에 모르고 둘 셋 너는 나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서 둘, 셋, 넷 하나, 둘, 셋 나는 나밖에 몰랐지 넌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서 하나, 둘, 셋, 넷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셋, 넷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셋, 넷 진혜성 씨의 가지마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로트계의 아이돌 노래 잘하고 잘생기고 다재다능하고 진혜성 씨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가지마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부분 보시고 하지 마라 세월의 정거장에 정찰한 말도 없이 빨리도 가는구나 가는 세월 달래보아도 몰라 몰라 모른 해하네
차 아프질 없다 후회 말다 나는 아직 청춘이잖아 가려거든 너만 가거라 나는 두고 너만 가거라 나는 아직 청춘이니까 똑같이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하나 가지 마라 약속한 청춘 무심하게 가지 마라 세월의 정거장에 정찰한 말도 없이 빨리 돌아가는구나 가는 세월 달래보아도 몰라 몰라 모른 채 하네 말다 말다 욕심 말다 아 부질없다 후회 말다 나는 아직 청춘이잖아 둘 셋 가려거든 너만 가거라 나는 누구 너만 가거라 나는 아직 청춘이니까 가려거든 가려거든 너만 가거라 나는 누구 너만 가거라 나는 아직 청춘이니까 한 번 더 셋 넷 나는 아직 청춘이니까 노래 신나죠? 신나죠? 진혜성 씨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멋진 우리 혜성 군이 가지마라 하면 아무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가지마라 하면 다 떠날 것 같아요. 비교할 걸 비교했어야지 그치? 키를 올려서 바로 레슨을 가죠. 레슨 키로 잡아주세요. 기타 한번 쳐주시고 바로 배울게요. 바로 진혜성 씨를 빨리 만나보고 싶어서 가지마라 셋 넷 하나 가지마라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대 어디 뭐 잡을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사연이 있는 분들 같아 한 번 더 셋 넷 하나 가지마라 안 갈 꼬마 아니 그냥 그렇게 주고받고 싶네요 너무 시원하게 잘 외치니까 한 박 쉬고 야속한 청춘 셋 넷 하나 야속한 청춘 무심하게 가지 말아라 셋 넷 무심하게 가지 말아라 일단 됐다 치고 바쁘니까 일단 됐다 치고 세월에 정거장에 정찰한 말도 없이 셋, 넷 세월의 정거장에 정찰한 말도 없이 뭐 셋이 땅 됐는데요 여유 있게 천천히 가면 돼요 정찰한 말도 없이 시작 정찰한 말도 없이 빨리도 가는구나 셋, 넷, 하나 빨리도 가는구나 둘, 둘, 셋, 넷 가는 세월 셋, 넷, 하나 가는 세월 하나 달래보아도 셋, 넷 달래보아도 몰라 몰라 모른 채 하네 셋, 넷, 셋, 넷 몰라 몰라 모른 제안에 근데 이거 어디서 배워온 거 아니에요? 너무 잘 터지는데 다 노래교실에서 오신 분들 같다 보니까 말자 말자 욕심 말자 까지 시작
오, 부질없다 후회 말자. 셋 넷. 부질없다 후회 말자. 나는 아직 청춘이잖아. 셋 넷. 나는 아직 청춘이잖아. 가려거든 너만 가거라. 셋 넷. 나는 두고 너만 가거라. 셋 넷. 나는 아직 청춘이니까. 셋 넷. 나는 아직 청춘이니까. 오늘 술타야. 너무 잘하니까 할 게 없다. 할 게. 진혜성 씨 팬클럽에서 왔나? 노래를 이렇게 잘할 리가 없는데 뭐 몇 번 보이긴 보이지만 그 팬들은 오히려 입을 닫고 있는데 어찌 이 노래를 잘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반주에 맞춰서 일단 한번 가보고요. 뭐 크게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가 사실은 히트 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입에 착착 달라붙으니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지 마라. 세월의 정거장에 정찰한 말도 없이 빨리 돌아가는구나. 가는 세월 달래보아도 몰라 몰라 모른 가려거든 너만 가거라. 나는 두고 너만 가거라. 나는 아직 저는 안 하고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잘하시니까.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너무 잘하셨어요. 뭐 이 크게 틀린 데는 없고 약간 선볼대가 한 보자 한 14군데 정도 이렇게 뭐 크게 틀린 데는 없어요.
조금씩 선물 때 한 14군데 정도 하나 둘 그 정도만 하면 되겠네. 그 정도만 그런 거는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먼저 하시고 제가 뒤따라가면서 손 좀 보고 이렇게 청소하고 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 무심하게 이것도 저쪽에 입이 안 맞잖아. 여기 자 일단 한 박수고 무심하게 가지 말아라. 셋 넷 무심하게 가지 말아라. 둘 셋 넷 세월의 정거장에 시작. 자 여기는 콩나물대가 똑같은 칸에 있어요. 세월의 올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세월의 아니고 그냥 쭉 가면 돼요. 한 호흡에 세월의 시작. 정거장에 시작. 정거장에 하지 말고 여기도 마찬가지. 정거장에 시작. 청찰한 말도 없이 세네. 정 끊지 말고 청찰한 말도 없이 시작. 청찰한 말도 없이 붙이면 세월의 정거장에 청찰한 말도 없이 세네. 하나 세월의 정거장에 청찰한 말도 없이 세네. 잘하셨습니다. 여기도 빨리도 하지 말고 여기도 마찬가지 빨리도 시작. 반박시고 가는구나 셋네 가는구나 빨리도 가는구나 셋네 가는 세월 둘 셋네 달래 보아도 세네 달래 보아도 몰라 모른 채 하네 한 번 더 세네 몰라 모른 채 하네 둘 셋 넷 아 좀 더 천천히 가죠. 바쁜 일 있어요? 일찍 퇴근해야 돼요? 말자 욕심 말자 둘 셋 아 시작 둘 셋 아 부질없다 후회 말자 셋 넷 이거 다 음이 똑같아요. 어디 손댈 데가 없어. 아 이거 말고는 한 방에 말자 시작. 말자 욕심 말자 둘 셋 아 부질없다 후회 말자 셋 넷 나는 아직 시작 반박이고 청춘이 요 이가 한 박 반이야. 청춘이잖아 바로 가지 말고 청춘이잖아 시작 청춘이잖아 가려가지 넘어가거라 셋 넷 여기 살짝 꺾기 있습니다. 나는 아직 시작. 다 청춘이니까 시작. 이니까 청춘이니까 시작. 네 마지막 소절 이어서 나는 아직 청춘이니까
텐데 나는 아직 청춘이니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카지마라 완창을 하고 우리 멋진 남자, 노래 잘하는 남자 우리 진혜성 씨 만나보겠습니다. 음악 큐. 무심하게 하지 마라. 둘, 둘, 셋, 넷. 세월의 정거장에 정찰한 말도 없이 빨리 돌아가는구나. 둘, 셋, 넷. 가는 세월 달래 보아도 몰라 몰라 모른 채 하네. 하나 둘 셋 넷. 알다 말다 욕심 말다 아 부질없다 우애 말다. 나는 아직 청춘이잖아. 가려거든 너만 가거라. 나는 두고 너만 가거라. 나는 아직 청춘이니까. 잘한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야속한 무심하게 하지 마라. 세월의 정거장에 정찰한 말도 없이 빨리 돌아가는구나. 가는 세월 달래보아도 몰라 몰라 모른 아 부질없다 우리 말자. 나는 아직 청춘이잖아. 가려거든 너만 가거라. 나는 두고 너만 가거라. 나는 아직 청춘이니까. 가려거든 셋 가려거든 너만 가거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우리 명품 놀이교실 각진환 선생님 놀이교실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가수 진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방금 신곡 따끈따끈한 신곡 가지마라 우리 회원님들 부르셨는데 제가 수월하게 가르쳤어요. 그냥 다 알아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어땠어요? 저 뒤에서 사실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는데 처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같이 부르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따라 부르시는 거 보고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혜성군이 우리 잘했대요. 좀 좋아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저 칭찬 받았는데. 가지마라 어떤 곡이에요? 신곡인데 소개 좀. 가지마라라는 곡은 사실
모든 분께 맞춰진 노래의 가사말이지만은 저한테 특히나 좀 더 맞춰주신 거라고 작곡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사실 지금도 청춘이지만은 이제 그 청춘을 벗어날 시기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래서 작곡가 선생님께서 너는 청춘인데 세월이 가니까 야속하지. 그러면은 세월만 보내고 세월은 이만 가고 청춘은 있어라. 나는 청춘이다. 우리 모두 어머님 아버님들도 다 청춘이기 때문에 세월아 갈라면 이만 가라. 이렇게 세월한테 한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 그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회원님들하고 우리 노래 이 노래 주인공 진혜성 씨하고 콜라보레이션으로, 콜라보레이션이 뭔지 아세요? 그냥 같이 부른다는 얘기예요. 같이 부른다는 거. 잘 부르니까 이 노래 주인공 일단 먼저 한번 듣고, 먼저 듣고 원곡자의 노래 한번 먼저 듣고 다음 얘기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그죠? 한번 예. 오리지널 곡을 한번 예, 예. 예, 한번 가볼게요. 가지마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지 말아라. 세월의 천거잡이 정찰한 말도 없이 빨리 돌아가는구나. 가는 세월 달래보아도 몰라 몰라 모르는 채널에 말자 말자 욕심 말자 부질없다 후회 말자 나는 아직 청춘이잖아. 가려거든 너만 가고 나를 두고 너만 가고 가지 말아라. 세월의 천거장 정찰한 말도 없이 빨리 돌아가는구나. 가는 세월 달래보아도 몰라 몰라 모르 너만 가고 날 두고 너만 가고 나는 아직 청춘이니까 하여거든 너만 가고 날 두고 너만 가고 나는 아직 청춘이니까 나는 아직 멋있다 진짜.
근데 저는 예, 혜성 씨가 멋있는 게 뭐 트로트계 아이돌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예쁘게 볼 것 같으면 또 중앙에서 활동하면 막 이 서울말도 쓰고 막 이러잖아요. 예쁘게 보이려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구수하고 그죠? 네 사실 이게 서울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 뭔가 토크쇼나 이런 데 나가서도 말을 해야 되는데 서울말을 하려니까 한번 거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놓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래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꼭 그걸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막 사랑과 눈물 안으로 뜨고 인생 술집이라는 데 제가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아무나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젊은 가수가 그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제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니고 뒤에서 받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천상 경상도 넘는 자다. 그죠? 제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니고요. 그때 보니까 너무 다재다능해요. 실용음악을 전공한 실력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거기서 뭘 했냐면 모든 노래를 트로트 버전으로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를 못해서 트로트로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장르를 다 가능한데 혜성 씨가 트로트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늘 그 개인기를 우리도 네.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우리 젊은 학생들이 많이 듣는 노래들 아이돌 노래라고 하거든요. 그런 노래들을 제가 트로트로 약간 바꿔가지고 빅뱅이라는 빅뱅. 네. 오. 그 영어로 하는 건데 영어로 네. 영어로 하는 네. 것도 이게 트로트가 네. 돼요.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이야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네가 필요해 Sorry but I love you 날카로운 말 아낌에 나도 모르게 널 떠나보냈다. 아 진짜 멋있는 남자입니다. 박수 한 번 더 크게 보내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혜성 씨의 노래 쭉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때부터 홍대 앞에서 버스킹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이 있겠어요. 탄탄한 실력을 지금 닦아온 거죠. 그리고 실용음악까지 했으니까 트로트 말고 뭐 다른 장르도 가끔 부르긴 불러요? 부르긴 부릅니다만은 그래 즐겨 부르는 편은 아니고 얼마 전에 그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복면가왕에서 나왔었어요. 참. 그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하동균 네. 선배님의 나비야라는 네. 노래를 제가 목소리를 좀 바꿔가지고 발라드로 불렀었거든요. 그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 날 보며 웃어주던 행복했던 그날 이런 식으로 불렀던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좋으세요? 오늘의 진혜성 씨를 있게 한 노래가 있죠. 우리 노래교실에서도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노래를 사랑 반 눈물 반. 예, 또 우리 선생님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께서 사랑 반 눈물 반 많이 불려주셔가지고 여러모로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제가 전국 각지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혜성도 마찬가지 우리 마지막에 이거 하는 게 있어요. 클로징 멘트 하트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래가지고 제가 마이크 잡고 랄랄라 하면 아니 알겠습니다. 예? 준비되시죠. 저쪽 카메라 카메라 보고 저기 어른들을 위한 어른들의 놀이터 곽진환과 함께하는 마이크 잡고 골고루 싸 골고루. 네 마지막 순서는 진혜성 씨 무대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세요.
순간에 울고 보이지.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부서진 사랑을 계속 깊이 사무치는 그리움만큼 애원하 모든 사람아. 아마년의 차별들이 내 마음 알까? 지디베베 자세도 내 마음 알까? 사랑한 순간에 울고 보이지.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부서진 사랑을 계속 깊이 사무치는 그리움만큼 애원하 모든 사람아. 차별들인 내 마음 알까? 시집에 저 생도 내 마음 알까? 사랑한 눈물만 어마늘의 차별들인 내 마음 알까? 시집에 저 생도 내 마음 알까? 같이 해주세요! 사랑한 이제 박수 많이 주셨는데 제가 노래 몇 자리 더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 반 눈물 반 나오면서 함께 나왔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옥치마라는 곡이 있어요. 예, 옥치마 한 곡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적어지고 내 아닌 속이 타네 내 아닌 눈물이 나네